저세상 텐션 특집 슈가맨. 저희 팀 슈가송은요, 2005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트로트와 댄스 리듬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온몸이 들썩이는 그런 신나는 곡인데요. 중독성 강한 춤과 그리고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 때문에 우리 10대부터 굉장히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은 10대 미만의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 부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75불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높은 건데. 그죠? 네. 자, 이 노래의 전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듣기 주세요. 네. 잠깐만요. 무슨 코끼리 소리 같은 거 하나 들려. 요 다음부터 들으시면 바로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지난주부터 짧게 줄 거예요? 자꾸 이러지. 아, 그쪽은 안 줬잖아요. 아, 우리 너무 유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들 또 그래서 그래요. 요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 이제 슈가맨이 직접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봤다 하시면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저세상 텐션 특집입니다. 이제부터 텐션 좀 끌어올리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욕심, 지금 슈가맨을 소원함! 휘발유 쎘다. 미뉴에트.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단어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팬이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좀 세 분이 좀 어떻게 지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저 연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해체하고 나서 좀 당황을 했었어요. 아, 예. 이제 연기자 회사 들어가서 영화도 찍고 그리고 행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예. 네, 지금은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어떤 목표가 생겨요? 골프 쪽으로 좀 흥미가 생겨서 골프 관련된 방송이나 좀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 또 우리 멤버들이 다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같이 출연할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골프하셔도 굉장히 또 잘하실 것 같아요. LPGA로다가 안 그래도 아 좋네. 네. 네, 좋아요. 저는 LPGA 끝나고 사실 대학로에서 연극도 했었고요. 그래서 솔로 앨범으로도 활동하다가 현재는 4년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오랜만에 캉캉 집에서도 이제 연습을 몰래 했는데 아기가 네. 그걸 보더니 예. 한 번 딱 봤는데 포인트를 찝어서 따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아, 여기 우리 따님인가요? 아, 너무 귀엽다. 다리가 벌써 기네요. 그것도 해봐. 네. 어머. 키스 받아주려고. 아, 너무 이뻐요. 어머나. 네, 너무 귀여워. 자이언트 핑크. 뭐래요? 자이언트 핑크 자꾸 혼잣말해요. 아, 죄송해요. 뭐라고? 혼잣말로. 야, 니보다 길다. 니보다 길다. 아, 자꾸 까자고, 지금 저랑. 아니, 이거 왜 자꾸 뒤에서 키스밥한테 왜 그래? 애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딸도 길어, 딸도 길어. 엄마 닮아요. 아, 진짜. 아, 저는 이제 사실 요즘에는 또 연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해서 최근엔 이제 제가 S본부에서 한 재작년쯤에 일일극에서 주연을, 첫 주연을 했어요. 듣기로는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었다고 네. 하는데 아, 그래요? 완전히 회복은 되신 건가요? 네, 제가 2012년에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셨군요. 노래를 하는 데는 뭐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좀 지금은 노래 부르기 위해서 톤도 바꿔서 부르고 창법을 바꾸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 무대부터 인기 가요까지 섭렵할 수 있는 가수는 잘 없었는데 맞아요. 그런 팀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활동을 안 하시게 된 이유가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각자 하고 싶은 그 분야가 조금 나중에 달라지게 돼서 한영 언니 같은 경우는 또 그 MC 쪽으로 하고 싶어 했고 유나는 솔로를 하고 싶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연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룹이다 보니까 자그마한 건데 사소한 거에 좀 섭섭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해체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슈가맨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쌓여있던 오해나 응어리들을 다시 다 풀었어요. 와. 몇 마디 나누면 되는 문제가 되게 나중에는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진짜로 슈가맨 제작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와, 솔직히. 오늘 화해 특집이에요. 무슨 절친 느낌이야? 네, 오늘. 절친. 아니, 오늘 무슨 화해 특집이에요. 아, 네. 지금 싸운 팀들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나오세요. 나오신 분들 네. 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솔루션을 해드립니다. 그럼요. 믿고 나오세요. 화해 시켜드리고. 네. 혹시라도. LPG 1기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기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 사실 그 발표한 LPG 2기의 사랑의 초인종. 아~ 그대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봐주세요. 그대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봐주세요. 그대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봐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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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봐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불 많이 들어. 자, 우리 저 LPG 이기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 그 2010년 발표한 사랑의 초인종을 부른 LPG 2기입니다. 안녕하세요. LPG 2기입니다. LPG 2기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남편을 골프로 만났어요. 오. 네, 골프로 만나서 남편은 골프를 그만두고 제가 빠졌어요. 현재는 아마추어 대회들도 나가고 지금 이제 JTBC에도 지금 하고 있고. 아, 출연하고 계시고? 네. 우리 가연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녹화일 날짜로 결혼한 지 딱 20일 된 세대기. 왜? 뭐라고? 20일 됐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날 모여갖고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남역에 있는 뭐 성형외과에서 여성분들의 미모를 위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몇 프로 돼요? 일기 말씀드릴게요. 아, 일기 할인 있나요? 일기 할인 제가 원장님께 한번. 예. 아, 원장님이 일기는 아니니까. 아, 수현 씨는 혹시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도 결혼한 지 2년 차 됐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남편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투수로 활동을 하다가 예. 지금 대학교에서 투수 코치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아, 예. 저는 K쇼핑에서 쇼핑 호스트 지금 3년 차. 아, 그렇구나. 저는 뭐 아시다시피 뮤지컬 그렇죠. 배우 민우혁 씨와 결혼하셨죠. 결혼한 지 7년 차고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5살. 예, 예. 그리고 오늘 첫 공개합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해가지고. 아우, 야, 축하드립니다. 사실 춤을 추면 안 된 지금 7개월이에요. 아니요. 이 몸으로 한번 나와봤는데 막상 이제 멤버들도 만나고 일기 네. 언니들도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일기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만 왜 네. 일기는 사라진 겁니까? 아,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LPG 2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포미닛, 뭐 걸스데이, 네. 시크릿, 아 맞네요. 그 뭐 네. 미스에이, 뭐 많은 걸그룹들이 나왔어요. 저희도 나이대가 안 많아요. 같은데 항상 저희는 어덜트 걸그룹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만두고 싶다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저희도 다른 노래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야 누구 하나 결혼해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럼 저 결혼할게요. 그리고 저 결혼했어요. 2012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탈퇴했어요. 아니 일단 그 LPG 8분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슈가맨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을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우리 또 1, 2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마무리 인사는 우리 그 LPG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를 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끝 인사는 요 인사를 끝 인사를 좋아요. 네, 지금까지 재석빈 LPG였습니다.